여기 타라고요? 저도 안 열리는데. 아, 열렸다. 나 혼자 뭐 하지?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 저거지, 맞지, 이거 봐. 어, 여기까지 뭐. 갖고 왔다고 저걸? 어디 어디? 대박이다. 아, 대박. 안녕하세요. 저 배 실어 왔다고? 안녕하세요. 얘라 얘라. 버리겠네. 야, 갖고 왔네 저거. 아, 아니야 지금 오늘 게스트. 그러네 숨어셨네. 어, 저기 숨어있어 지금. 기다려봐. 신발 기억하시면 되는데 신발. 와! 내가 어떻게 알아? 심수련! 심수련! 심수련이다! 심수련이다! 심수련! 심수련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반드시 찾아내서 그렇게 그렇게 찢어 죽여버릴 매일같이 널 죽여버릴 걸 다짐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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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질 잘하시네. 진짜야? 안정감 있다, 안정감 있어. 어, 저렇게 해서 다른 다음에 마지막 거 높이는 거 저런 것들이 그래도 어, 요리를 좀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누나 손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나 다치니까. 아, 네. 왜 내 걱정은 안 해줘. 형은 이제 너무 안정감 있어. 이게 나의 위치. 누나 그 집에서 그 만든 요리 중에서 가장 좀 고난이도 요리는 뭐까지 해봤어요? 한가지, 두 가지 일을 못해서 이거 썰다가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말 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아. 되게 정중하게 말 걸지 말라고. 아, 이거 다 했으면 네. 여기다가 담아서 물에 씻어갖고 한번. 거기 이제 무, 거기 씻는 그 쪽이 거기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누나, 앞에 네모난 거. 아, 여기. 거기 부위 한번 일단 해보세요. 방송 나가고 그 있어요. 부분이 불량 존이요. 아, 거기서 불량 많이 나오거든요. 누나도 불량, 인기 불량.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한번 마음껏 역량을 펼쳐보세요. 여기서 무슨 뭘 하죠? 뭘 어, 중간 중간 표정도 짓고 뭐. 시청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줘 그래. 그렇지. 예, 이거 진짜 다 나와. 다 나와. 어, 너무 좋아하셔. 다 씻으면은 이거 이제 편집할 때 감독님 편집하기 쉽게 여기다 대고 오케이 사인 해주면은 오케이 사인하고 박수 치면은 마무리해 여기는. 박수도 쳐요? 아, 박수도 오케이 하고 박수까지 딱 치면 돼. 한 번이 아니니까. 한 번에 해가지고. 아, 치기는 다 하세요. 누나 너무 잘했어. 아니 근데 이렇게 되게 다 튀었어요. 그래. 아 괜찮아. 한 번도 제껴줘. 아름다워 아름다워. 우리는 이 칼 모자이크 안 해도 되지. 왜? 펜트하우스 보니까 누나가 주단태 때문에 이게 칼 들는데 모자이크 돼 있더라고. 거긴 음식 하려고 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니 음식 하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모자이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모자이크가 돼요. 됐다. 칼 들고 어.
아, 요리 말고. 저런 모자이크, 저런 모자이크. 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오늘 안방 극장이네. 아니, 갑자기. 아저씨, 나와요. 촬영 중이잖아, 나와요. 아니, 이거 언제 뽑아? 근데 이 칼은 진짜 더 뭔가 감정에 도움이 되네요. 이 정도면 돼요? 응. 혼자가. 응? 근데 좀 잘하시는 분. 잘하시더라고. 잘하시는 분. 이거 여기다 같이 볼까요? 아, 예, 예. 아니에요? 따로. 그거 제가 준비해줄게요. 뭐라 했던 거 있는데? 아니, 하면서 섞으면 돼요. 그냥 바로 하면 돼요. 네. 어, 바로 섞어요? 아니, 누나. 누나 매운 거 좋아해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데 아주 매운 거를 좀 너무 매워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아주 매운 거 아주 매운 거를 매워하는 경향이 있구나. 아주 매운 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겨울에 좀 추워하는 경향이 있죠. 여름에 좀 땀 흘리는 경향이 있죠. 많이 먹으면 너무 배부른 경향이. 아, 그러네. 배부른 경향이. 뜨거운 거 먹으면 뜨거운 경향이 있고. 아, 그거하고 겉절이는 바로 먹을 거는 여기다가 함유를 좀 더 해야 돼. 식초하고 식초 들어가네. 아, 너 야, 콩기름 딱 나겠다. 매콤한. 살짝만 두르면 이런 겉절이 먹어봐요. 이러면 김치 맛있어. 맛있어요. 별거 아니 이게 왜냐면 양배추 자체가 달짝지근하게 이거 먹어봐요. 조금씩. 자, 다 드시면 안 돼요. 완전 맛있어. 한식이 좋아. 자르고 썰기가 돈가스보다 보통 이런 데 쓰잖아. 그러니까 썰었을 때 한꺼번에 많이 작업이 되는 게 좋은데 사실 맛은 내가 먹어보면 자국이 또 엉골진 게 맛있어. 자, 쌈은 사실 가능하면 싼 거로 먹어. 나 정말 배고프구나.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걸로 뭐 콩으로 누나 콩 끼쳐주시면은 그거를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어? 네. 잘 들어간다. 이렇게 맛있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려면 모양이? 그거 마지막 고기 좀 먹어볼게요. 야, 진짜 고기 잘 드시네. 너 죄송한데 고기 몇 개 먹었어요? 내가 아홉 개까지 했거든요. 누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초면에 아까보다 계속 먹던데? 진짜 잘 드시네. 15개, 20개, 15개. 아, 50개. 그래. 그럼 한 8개씩 먹어야 돼. 빵 대신. 끼수면 흡수하라고. 아, 끼수면 돼요. 아, 먹고 이제 밥. 아니야, 얘가 고기를 많이 드시더라고. 몇 개? 밥은 어차피 내 거니까. 아까 두당 몇 개인지 우리 세냈는데 누나 많이 먹었죠? 아니 밥을 안 먹고 이걸 뭐가 이득이야? 아 먹고 이제 밥 먹을. 바로 하시네. 밥은 어차피 내 거니까. 단점이 좀 있으면 배고플 걸? 아, 금방 꺼져요? 금방 꺼져요. 맞아. 그럼 좋아요. 또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양배추 한 통 금방 먹겠어요. 혼자 다 먹겠어요. 그래도 작은 거. 응. 되게 떨린다. 근데 얘기하면 그건 별건 아닌데 양배추 전인 와플, 양배추 와플. 그러니까 전을 와플 같이. 아, 양배추로 양식은 생각 못했다. 양배추 와플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아이디어예요? 양배추 와플은 그냥 아이디어. 왜냐하면 뭐든지 와플에 눌러 먹는 게 좀 좋아요. 아, 이게 좋은 게 와플기 사셔가지고 한 번 사보고서 안 쓰시는 분도 되게 많아. 이게 안에다가 카메라가 눈을 맞출 때마다 되게 의식하게 된다. 어? 이거 저 잡힌 거. 아. 근데 그거 잘 활용해요, 누나. 이게 안에다가. 아, 여기 뜨 여기 뜨 카메라. 이게 생각보다 이제 안에다 감을 거 어디 근데 이빨 위로 내가 크게 썼어. 이거 형이 했다고 생각 못 해. 어때? 아, 그럼. 아, 근데 이 김성훈 나도. 약간 전에 태양이 형이 버섯도 흰버섯도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흰 껍데기 했어. 너무 크진 않아서 아니 이걸 계속 다지는 모습만 보여줘. 새로운 모습 보여줘. 이렇게 아니 이거 깎으려고. 아 그럼 제가 깎을까요 이거를? 어 뭐 저한테 시켜주시면 돼요. 같은 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 깎아서 채 쓸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 싸서?
껍질 까서. 아, 오케이. 이렇게 맛없어. 아니요,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감 많이 넣어서 맛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소금 어디 있어요? 누나 여기요. 소금 조금만. 소금? 그리고 또 다른 거 안 넣고요? 맛술 한 큰술. 네, 여기다가 맛술 한 큰술. 부침가루로 버무려놨어.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미식이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감이 킷. 감 좀 건들까? 괜히 많이 넣었다가 또 저기 할까 봐. 난 사실 그냥 그때그때 대충 눈대중으로. 오늘도 응. 눈대중으로 해요. 네.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Okay. 아, 근데 되게 요리를 잘해서 너무 좋다. 이거 되게 훌륭한 보조인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넣을까 봐. 좋았어. 맛있을 것 같아. 전에 감 넣고 양배추 넣는 게 되게 신의한수 같은데? 그러면 나도 이거 잘 정확하게 계량을 몰라가지고 눈대중으로 1:1. 자, 물. 아니면 너가 자진 있어? 하면서? 아니, 자진 있어. 좋았어, 간장. 특. 아, 이게 되게 예쁘다. 와플을 집에 해본 적이 아예 없어가지고 난 뭔지 모르겠네. 그 정도 하고. 근데 간장도 생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치? 어떻게 나눠서 좀 더. 그리고 뭐 청주? 청주 얼마나요? 청주. 이렇게 기름칠을 잘 해서 고생한 다음에 곳곳에 이렇게 버터를. 아. 큰 볼. 볼. 큰 볼에. 야. 계속. I got it. 내가 이거를 이렇게 넣고 두부 있고 계란이지. 아니야. 버섯도 넣는 건가? 버섯 잘라야 돼요. 여기다가 계란을. 너무 흰자 너무 많이 하면 좋을까? 흰자 반 정도만 해서. 아. 그래서 원래 여기 반죽에다가 원래 계란을 넣고 하는데 그러면 약간 계란 비린내가 날 때도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데. 버섯 따지기가 더 힘들다. 한쪽 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흔한 고추 좀 넣고 얘를. 아, 기가 막혀.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덮고. 불 약불인데 괜찮아요? 약불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약불은 나는 한 7분 정도 하니까 됐는데.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떤 맛이 날라나? 그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오, 누나 잘한다. 오, 누나 잘한다. 너 되게 대충 잘해. 어? 되게 허접한데 좀 잘라서 먹어. 야, 이게 우리 거로 자.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 100% 올 것 같은데? 꿈이죠. 비주얼이. 누나 일단 먹어보세요. 네. 그냥도 먹어보고 그냥 먹고 소스 찍어 먹어보고. 오, 들어가.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 잠깐만 기다려봐요. 좋아한다. 짜서 우리 좀씩 줘봐. 나도 하나. 어, 좋아. 좀씩 줘봐. 진짜 맛있어. 이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한국식 와플이야. 농담이야. 이거 지금 소스 안 찍었는데도 맛있어. 야, 누나 이거 바삭바삭하니. 그냥 심플한 맛. 되게 버터랑 겉에 약간 튀겨지듯이 그 튀김가루 딱 돼가지고 겉에는 고소하고 그러는데 안에 양배추의 그 달달함이랑 양파랑 뭐 이것저것 감는 것도 되게 신의한수고. 나 이거 우리나라 그 부침개 새로운 버전인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그 항상 그 모임 패거리 중에 남자애. 봉태규 아들이에요? 왜 근데 그게 안 나왔지?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잘 생겼어. 왜, 아니 그 안에서는 왜 안 나왔지 그런 거? 그래도 포항이 좀 서울보다 덜 쌀쌀하구나. 네. 징하다. 차를 역까지 갖다 놨다. 우리 회사 이사님이 차를 이렇게 제주도나 이런 데 갖고 오는 게 더 거든지 않냐고. 그니까. 퍼질까? 내가 뒤에 그 여자 뒤에 왔던 그게 없었어. 이유가 없었어. 오! 그냥 멤버다, 그냥 멤버. 멤버. 와! 와! 거의 초창기 귀현이를 보는 거야. 왔다네, 왔다네, 또 왔다네. 어, 심수련이 요리한다. 근데 내가 든 칼은 모자이크 안 해도 되는데 심수련이 든 칼은 모자이크 해야 돼. 항상 이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와!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 칼질을 먹고 누나 칼질 많이 해봤네요. 나? 지난번에도 요리 엄청 잘하셨잖아요. 그래도 기본, 기본? 지현 누나 거의 뭐 파슬리 가루를 만들었는데. 형님, 진짜 누나 너무 웃기고 진짜 감동인 게 스타일리스트랑 헤어랑 아무도 같이 안 오고 그냥 매니저님이랑 친구랑 놀러 왔다니까. 진짜 머리랑 화장 이런 것도 누나가 하는 거야 그럼 그냥? 별로 안 했잖아. 그냥 뭐. 그래 처음 왔을 때랑 좀 다르긴 하더라. 아 근데 처음 아니 처음 왔을 때랑 지금 분위기도 달라. 뭔가 그땐 되게 막 챙겨주는 느낌이었는데 나 갑자기 아 우리 분위기를 모르는구나. 우리 친해진 분위기 한 번도 모르는구나. 네가 알아서 분량 따야 돼 나. 알아서 챙겨 먹어 받고. 팀원, 팀원이 그래 되는 원래. 분이야. 그래서 규현이가 안 와 지금. 형님 지하 누나도 일거리 좀 주세요. 아 이거 두들겨. 어느 정도 빠지면 이것도 넣어서 같이 빠야 돼. 네. 아. 심수련이다. 이 정도면 절구도 모자이크해. 뚜뚜이요. 저 절구가 처음에는 재밌다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됐어, 누. 너요? 우와 맵다. 매워. 맵지. 어 눈물 연기. 감정씬. 뭐 감정 심수련. 지금 딸 민선아가 지금 죽은 걸 내 딸이라는 소식을 알게 된 거야. 와 옆에서 직관이에요 직관. 나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아니 안 해도 돼 누나. 누나 이거 썸네일로 나올 거야 썸네일. 아, 누나 이렇게까지 한다고? 누나 이렇게까지 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아 매워. 아니 나 또 시키면 나 하지 않냐? 누나는 진짜 최고다 최고. 이렇게. 오 백종원 형님을 보면서. 더 했다가는 절구가 박살 날 것 같다고. 아유 우리 지현 누나 이제 웃네. 이제 옮겨 볼까? 무쌍으로? 응. 아, 우리도 써먹기 좋아. 봐봐, 하나 더 있잖아. 맛있어. 원래는 이거 시금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타이바지라고, 타이바지. 네, 바지예요. 타이바지. 근데 우리 배는 안 맞아, 그게. 향이 좀 강하잖아요. 와 너무 맛있다. 사실 시금치가 맛, 뭐 단맛 이런 거 조절 다 한 거잖아. 응. 야 자체적으로 이렇게 달 수 있네. 사실 시금치가 지금까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수원초 저도 먹어봤는데 오늘 먹은 것처럼 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유난히 단. 제가 일단 한참 먹을 때. 아 이제 단식이가 있구나. 이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그냥 제철 음식 사용하는 거. 이게 2월 달까지도 충분히 맛있었어. 저는 시금치 호두로 소스를 만들어서 시금치랑 무치는 건데 그게 너무 그냥 무치 반찬 같을까 봐
밥을 프라이팬에 눌러서 바삭바삭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시금치 그 호두무치를 하고 김부각을 토핑으로 딱 해서 까나페 스타일로 딱 먹는. 일단 호두를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데치고 이걸 아까 전에 끓는 물에 일단 시금치 데치는 거였나? 응, 시금치 먼저 데치자. 소금에 데쳐줘. 간장이랑 미리 한 큰술, 참기름 하고 호두를 넣고 간장, 미림, 참기름. 간장, 미림, 참기름. 하고 소금 조금. 소금 맛 조금. 이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와, 나 상상이 안 된다. 아, 잠깐! 잠깐만! 다진 마늘도 넣어야 돼.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같이 갈아요? 아니, 일단은 호두에다가 간장 넣고 다진 마늘 넣는다는 자체가. 다진 마늘 여기 있어요. 다진 마늘은 그 다져져 있는 건 마지막에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그냥 누나 시킨 대로 해라. 그래, 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해보자. 메인 요리사이고 네. 보조 셰프는 시킨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맞아. 대가리 이 자식, 봐가. 형 찐으로 봤어. 그렇게 찢어 죽여버린. 오! 시금치 이제 넣어도 되겠다. 살짝만 데쳐줘. 누나 식감 좀 있어야 되죠? 식감 있어야지. 찬물로 했지? 이거 해서 좀 먹어봐봐. 안에 먹어봐봐 지금 간이 어떤지. 유리 표정 나왔는데? 근데 향은 되게 좋은데? 아, 뒤로 가서 정말 맛있다. 아니야, 이거 누나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는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서 작게 해가지고 많이 여기다가 이제 시금치를 눌러가지고 내가 많이 여기다가 이제 눌러가지고 거기다 먹어보고 일단 이거 빼볼까지 하나 빼보자. 간장이랑 그 맛있구나. 여기 있어. 그 시금치 밥에서 그 시금치 나무랑 약간 고마도 깎고 있어. 그렇지. 그래도 되지. 맛있어. 벌써 다 했어? 응. 어때요? 지금 누나가 생각한 맛 나왔어요? 뭐. 맛있어. 근데 이거. 먹어봐. 이거 위에는 뭐야? 김부각? 응. 애기들 밥 잘 안 먹을 때 있잖아요. 김밥 사줘야 또 가끔 특별하게 해주시고 싶을 때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식감도 너무 좋고. 약간 제주도였으면 제주도 같은 느낌도 있고. 작품 이름에 부각되는 시금치 어때? 와. 우와. 야, 역시. 야. 부각입니다. 야, 역시. 야.